요거하고 잠시만요. 메인보드 안에 내가 아, 넣어놨다니까. 그때 그거고요. 케이스 그때 그거 놔두고 가신 거 있잖아요. 케이스 그거 쓰시면 안 돼요. 뭐 그것도 새로 돼요. 사실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대로. 요거하고 그러면 파워. CPU가 뭐였죠? 47이면 쿨러 달아야겠네요. 아, 쿨러도 그때 떼놓으신 거 있네요. 쿨러 바꾸셨잖아요, 순행으로. 중고를 안 파니까. 네, 여기 그대로 있죠. 완전 새 건데, 요거. 요거 쓰시면 되겠죠? 가이드가 있으려나, 그런데. 가이드는 찾아봐야겠네요. 파워는 600W인데 이거 되겠죠? 파워요, 예, 1060 500만 해도 되고, 600 해도 되고요. 600 기본으로 하면 충분할 거예요. 500으로 하면 고급 모델로 해야 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놓을게요, 그러면. 갔다가 한 1시간 정도 뒷전에 오시면 돼요. 자, 이 케이스는 그때 손님이 그냥 저하라고 케이스 바꾸면서 주고 간 거거든요. 저는 중고로 안 파니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케이스 지금 새로 맞추시려고 부품하고 해가지고 아는 동생, 아는 친동생, 아는 동생 준다고 하길래 그대로 쓰시라고 이 케이스하고 쿨러하고. 그래서 파워만 하나 더 추가하고 부품은 손님이 다 가져오셨습니다. 파워 빼고요. 에어 실드. 자, 요렇게 그때 저한테 교체하셨던 건가 봐요. 쿨러 달아야겠네, 이거. 쿨러 가이드가. 자, 가이드가 이게 1200도 되는 거죠, 쿨러 가이드가. 115X, 여기가 1200 맞겠죠. 그때 쿨러 분해하면서 가이드는 썼거든요. 여기 AMD 쓰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버렸겠죠. 가이드 맞는 거. 어, 맞네요. 오케이. 자, 튼튼하게 박혔죠. 스탠드오프는 스탠드오프 한개 옮겨야 되네요. 저는 중고 취급 안 해서 요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 손님이 저하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요긴하게 써네요. 이 손님 거니까 원래 저한테 돈 받고 다 사간 거거든요. 돈 내고 돈 주시고. 그래서 어차피 손님 거죠, 이거. 저한테 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분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좋죠. 필요없는 스탠드오프는 제거. 그 전에 비보도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앞쪽까지 있었는데, 요런 거 보기 안 좋잖아요.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스탠드오프는 제거.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전원이 몇 핀인지 봐야죠. 저는 6핀. 그러면 6핀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빼고. 그 전에는 2열에 그래픽 카드가 꽂혔는데 이제 1열에 꽂히네요. 바꿔줘야겠네요. 그러면 3열 쪽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막음 해주고. 고객님이 저한테 바꾸기 전에 아마 쓰시던 걸 거예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중고는 따로 매입 안 하니까 고객님 가지고 계셨다가 이렇게 부품 해가지고 동생 나눔한다고 그러면 좋죠. 1060 그래픽 카드 충분히 쓸만하죠. 한 4세대 고사양 해가지고 1060 하면. SSD도 제가 예전에 판 건가 보네요. 이메이션 거 저밖에 안 쓰죠. 이쪽에서 안 보이게 아래쪽에 보여도 좋지만 안 보이면 또안 보이는 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서터 전원선 케이블. 좋은 공간이 안 나오니까 선을. 고객님이 그때 쿨러도 순행 쿨러 바꾸시면서 쿨러 빼놓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전쓸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쿨러도 새로 쓰게 됐네요. 지금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빠른 작업을 위해 바로 사터 꽂아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싹 밀어달라니까. 초기화 하면 시간 오래 걸리죠, 오히려.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온도 테스트. 위에 따뜻하게 올라오거든요, 위에 구리 파이프. 그 다음에 온도 33도, 37도에서 33도 좋고요. SSD 온도도 괜찮고 30도고. 그래픽카드 제로팬 잘 작동하고요. 문제 없네요. 정리하고. 제 SSD를 떼고. 이제 원래 SSD로 부팅. 빠르게 잘 되죠? 부팅 잘 됐죠, 이제? 아까 온도 확인은 다 했고. 그러면 컴퓨터, 고객님 들고 온거 제가 한 거랑 제가 판 거는 파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고객님 가져오신 겁니다. 쿨러하고 케이스는 여기 고객님 놔두고 가신 거고요. 문제없이 조립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